먼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G를 연속 조건에 맞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밋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의 그 좌우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 또 X가 2로 갈 때의 그 좌우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절대값이 2이기 때문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찾아낸 것이랍니다. 그러면 좌우극한은 이제 여기서 찾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fx라는 것은 x제곱 빼기 4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약분되고 나머지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상황이 펼쳐지겠죠. 근데 그 2차식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 해놓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gx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죠. 요거 약분된 상태는 빼놓고 이렇게 px제곱 qx와 빼기 x 더하기 a로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qx를 찾아낼 수가 있는 상태. 여기다가 이제 2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2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극한의 값을 함께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 1을 넣으면 4pq 더하기 r이 되겠고요. 그게 이제 g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똑같은데 그거는 여기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함수로 a 더하기 1로 보고 또 4p eq 더하기 r이 a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아직까지는 최선인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식을 연립하면 뭔가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자, 1단계에서 얻은 걸 갖다가 2번 기역과 니은을 연립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먼저 기역 니은을 더하기 해주면 8PER은 2A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PR이 A다가 되겠고 기역과 니은을 서로 빼기를 해주면 마이너스 4q는 4가 됩니다. q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로 좀 갈게요. 여기를 관찰해 보면 우리가 g에 2가 들어가면 3이 돼야 되겠죠. 여기 수렴하고 여기 2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0이 되니까 여기 얘 때문에 0이 되죠. 그 위에도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g에 2는 3이다.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g의 2가 3인 걸알수 있고요. 그럼 g에다 1을 대입할 수 있는 쪽은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 마이너스인데 그게 3이다. 그럼 a가 5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자, 드디어 a를 찾았고 q도 찾았고 4p 플러스 r은 a이다. 그러니까 4p 플러스 r은 5이다라는 사실도 알아낸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연립을 조금 빡세게 해야 됩니다. 여기 q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고 그다음 r 자리에다가 5 빼기 4p 집어넣어서 p로 만들어진 식 fx를 먼저 구할 거예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 p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4p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좀 한참 쌤도 많이 헤맸는데, 여기 이 부분을 한번더 정리를 하면은, 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시도해본 경험으로 한번 이 부분 정리하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 x가 2로 갈 때, 아까 3은 fg2였잖아요. 그러니까 gx 마이너스 g라고 하고, 여기 x 빼기 2라고 하고, 이쪽을 x 빼기 2라고 놓고, fx라고 놓아서, n자로 세팅을 해주는 거지. 요건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거죠. 여긴 g'2가 될 거고, 여기는 사실 0이 있는데, 0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f의 2랑도 같죠? 여기다 f의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F'E를 뒤집어 놓은 상태이다로 볼수 있겠죠. 바로 요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요걸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F 미분한 거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4에 여기 EPX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다가 1을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이 넣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X 자리에 1을 차근차근 한번 넣어 보세요. 위쪽은 0이 될 거고, 여기 뭐가 이제 식이 나온단 말이지. 그 내가 위에다 구해 놨는데, 예, 그 12분의 1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G'E는 요거 이제 미분해 가지고 이 집어 넣은 거니까 그게 4p 마이너스 1이 나왔고, F'E분의 1은 12분의 1이 되더라고요. 그게 4분의 1이라 하니까, 그럼 4p 마이너스 1이 3이 되어서, 4p가 4니까 p가 1이었구나 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p를 찾아냅니다. p를 찾아내면 p가 1이니까 r 값도 알게 되겠죠? r도 1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g의 a 5였으니까 이제 g의 5를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예, 이제 g의 5는 25pOQ 더하기 r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p는 1이고 q는 마이너스 1이고 r은 1이 되니까 25 마이너스 5 더하기 1 해서 21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